40년이 다 되어가는 아파트지만 호텔보다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동네 럼키 현장입니다. 깔끔한 화이트톤의 맞춤형 가구로 현관장을 제작해준 모습입니다. 특히 교체된 중문은 자석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닫히는 형태로 골드서스의 고급스러운 스타일은 물론 편리한 사용감을 자랑합니다. 일반적인 양계형 중문의 기능을 뛰어넘은 근사한 중문 인테리어였어요. 손잡이도 골드로 통일감 있게 달아주어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근사한 모습으로 완성했답니다. 철거가 어려운 기둥을 살려오므로 내추럴한 무드를 잘 살려준 거실입니다. 아트월 역시 동일한 멀바우로 고급스러운 무드 분위기를 자아냈답니다. 헤링본 마루와 천고 실링팬으로 휴양지의 온듯한 분위기를 풍겨주던 거실은 아트월 은은한 타입의 비앙코 타일로 한층 더 부드러운 우아함을 줄 수 있는 거실을 꾸며주었답니다. 건 외관은 낡은 아파트일지라도 이렇게 바쁜 모습을 보니 그 외관의 모습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던 거실입니다. 기획자 형태의 주방은 다이닝 공간 뒤로 수납장을 만들어주며 대면형 구조의 주방을 완성시켜주었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샹들리에 조명된 수납 공간은 브론즈 유리로 주방 공간이 막혀있는 듯한 인상이 들지 않게 해주었고요. 개수대를 이전시켜 완벽한 대면형 주방 구조를 띠는 동네럭키 아파트가 되도록 해주었답니다. 클래식한 화이트 도장 싱크대와도 너무나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헤링본 패턴 타일은 한층 더 세련된 모습의 주방이 되게 했답니다. 주방 베란다는 보조 싱크대를 제작하여 더욱 활용성 있는 주방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신경 써주었어요. 40년이 다 되어가는 오래된 아파트이지만 고객님의 니즈사항에 맞춰 다른 분위기로 이끌어오니 완벽한 환골 탈퇴가 이루어졌어요. 오늘은 현관, 거실, 주방을 만나보았답니다. 다음 시간엔 다른 공간을 살펴볼 테니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른 공간을 기대해주세요. 그럼 궁금한 점은 언제든 필립 대표 번호로 문의주세요.